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웹 모의킹에 먼저 공부해야 할 것들의 HTML, 뭐 자바스크립트의 이러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의 이해, 그다음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보시라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에 대한 넘어가는 값에 대해서 조작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경험을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만 알면은 웹패킹을 할수 있냐? 당연히 이제 결과값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이게 웹패킹을 좀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기술적으로 책 보고 이렇게 얼러창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쭉 그냥 기술 사용하시면 돼요.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 나오고요. 또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굳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책에 나온 대로 패턴대로 넣으면은 어느 정도 결과들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 값들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취약점들을 다 골라낼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한계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취약점을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앞에서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의해킹을 하고 난 뒤에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어떤 보안 가이드를 제시를 해야겠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웹해킹을 했더니 이런 취약점이 나왔어요. 그런 웹해킹의 취약점 했던 것들을 내가 시큐어 코딩 입장에서 보안 가이드가 이제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력과 검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PHP나 이런 자바 환경 쪽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큐어 코딩 보안 가이드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웹패킹에서요. 우리가 보안 가이드를 제시할 때 어떤 보안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면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컨설턴트 업무거든요. 그래서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취약점들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뭐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미리 취약점들을 찾아내서 잠재적인 것들에 대한 위협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가이드가 제시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육을 할 때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것을 여기에서 막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 UI적으로 뭐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시큐어 코딩으로 서버 사이드에서 내가 PHP의 어느 함수들을 이제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열들을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공부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제 이것들을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감을 익히게 한 웹패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좋은지, 예전에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게시판들을 좀 제작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이게 모든 책들을 보면은 다 게시판을 조금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뭐 문법들, 뭐 PHP를 이야기를 하면은 PHP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HTML하고 PHP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게시판이라고 하는 큰 틀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을 이용해서 HTML, PHP로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테이블에다가 어떤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히는 거죠. 내가 이제 글쓰기를 하나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하기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거를 하는 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을 다 목록을 만들었더니 실제 요것들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내가 보는 것들이 필요하네라고 해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내가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내 글을 못 보게 비밀글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것들도 만들고, 댓글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한줄 답변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가하는 것들이 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게시판을 다루게 돼요. 왜 게시판들을 이제 책에서 이제 다루게 되냐?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 지금 현재 제가 아래에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의 홈페이지에 뭐 비중들이라고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죠. 많게는 뭐 70%, 80% 게시판만 있는 그런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HTML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미니 홈페이지 하나 만든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것들이 이제 게시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는 이제 웹패킹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들을 내가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도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기능들을 만든다는 조건이겠죠. 만든다는 조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패킹이나 그런 책들도 보면은 이게 보안책 웹패킹이나 보면은 그것도 다 어떤 게시판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주로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게시판 쪽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공부를 웹패킹 정도 한다면은, 게시판 정도는 여러분들 제작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뭐 많게는 뭐 적게 많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달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두 달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제작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솔직히 이제 게시판만 너무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패킹 공부할 때도 너무 게시판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모이킹 수행할 때도 게시판에만 집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프로그램들, 이게 서비스들 보면은 사실 게시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모바일로 많이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API 서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게시판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 취약점만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예전 가지고 있던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취약점들을 볼 겨를이 없다거나 그 시간 내에, 그 시간 내에 아니면 누락을 하게 됩니다. 아예 안 보는 거죠. 못 보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을 조금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이제까지 한 것들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웹패킹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 정도 잡아서 뭐 PHP를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자바 쪽을 공부를 하시던 이런 것들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어떤 게시판까지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꿈이라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아 이렇게 구조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웹 모이킹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인프라 쪽이나 가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은 공부할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